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던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와 생명의 영향력 아래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쭉 피력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지 자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다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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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리고 이제 계속 은혜만 반복하기가 좀 못했는지 또 은사, 또 선물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은혜를 피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 마음속에 야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여정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은혜의 회복이구나. 은혜, 은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잃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주목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계속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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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은혜를 설명할 때 그 꼭 함께 붙이는 수식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다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다음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은혜를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표현하면서 더욱 또 넘쳤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바울의 심정이 뭐겠냐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불순종하여 실패한 아담에 비하여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지금 바울이 은혜를 표현할 때 더욱 또 넘쳤느니라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죄와 죽음의 권세도 능력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풍성이래요. 풍성.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건 가장 기초적인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뭐 책 선대니까 이론으로 그렇게 끄적거린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자기의 온 삶,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 은혜의 강력함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도 그것도 능력이 자기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뭐 곳곳에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참 바울이 귀한 게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쓸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이제 막 대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바울 뭐 대단한 종, 위대한 종,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은 뭐 발벗고 못 따라갈 그런 위인이라고 떠받들던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것들을 계속 지금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어떤 순원이 예고도 없이 아니 근데 순장님은 솔직히 이런 게 좀 약점 아닙니까? 그러면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화가 나고 막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고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는요,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요, 자신감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요 누가 뭐 어지간한 거 그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늘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은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고백 바로 그 다음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저는 기왕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한 자신감, 이 은혜가 참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를 또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 풍성함, 이 은혜의 능력을 믿는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에 대한 확신, 또 그 확신이 주는 은혜가 주는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작동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로마서 5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한 두 주 전서부터 저 안에 참 그 좋은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게 오래전부터 그 묘한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제 제 자금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그 흥얼흥얼 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 유행가인데요, 그 송창식 씨가 쓴 가나다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에헤 히에 히에 히에오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얘 또 각설이 타령 같으네. 이런 풍이 아닌데 이게. 여러분 제가요 왜 스스로 이렇게 저의 연약함 또 저의 좀 그 자금 약함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가를 그 다음 가사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하고 12요 헤헤 으헤 으헤 으허허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루황 에헤 히에 히에 히에오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갑자 을축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신미 에헤 히에 히에 히에오 잡고 싶은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 빠르고. 여러분 제가 왜 저의 이 자금, 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나, 나는 지식이 왜 이렇게 부족하나, 그리고 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막 세월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내가 벌써 50대 중반이 돼버렸구나,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구나, 이런 저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마다 이 노래가 자꾸 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단 말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두 주 전서부터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참 이 지식 없음, 저의 이 연약한 그 무엇,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노래를 치고 들어오는 주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러고 있는데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작동이 되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참 뼈아픈 자신에 대한 그런 초라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잡고 싶은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 빠르고,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허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인생에 왜 은혜로다라는 노래가 입술에서 터져 나왔는지 아십니까? 문득 성령님이 제게 마음으로 주신 깨달음이 뭐냐? 네가 그렇게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건 좋은데 그래서 네 인생에 무슨 부족한 문제가 생겼니? 네같이 연약한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부족함을 느끼고 자각하는 건 좋은데 네같이 부족한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지장받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허무한 손살같이 가는 세월 속에 지식도 부족하고 영성도 모자라고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된 내 초라함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 자금이 자각되면 자각될수록 이런 작은 나를 손색없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항상 열등감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커지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의 열등감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도 갖추지 않은 목사인데. 그랬는데 은혜가 내 안에 작동이 되면은요, 아,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색없이 설교자로 단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손색없이 인도해 가신다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약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연약함, 내 자금,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으로 이게 가더라고요. 삶의 의욕으로. 여러분, 제가요 지금 26년째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분야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요, 저는 전문가 두 번 하고도 반이 남습니다. 26년째 설교한 목사인데 놀랍게도 저 요즘에요 설교학 책 새로 구해가지고 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요즘에 새로운 학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내가 정말 뭣도 모르고 설교를 막 했구나, 막 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설교했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 이제 제가 제대로 알아가면서 설교하면 이제 여러분 이번 2학기서부터 제 설교는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해지겠냐고요. 아무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뭐 저만 확신하면 되니까. 은혜는요, 내버려두면 내 자금으로 열등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은혜는 의욕으로 갖고 가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모자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은데도 손색없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부응해서 내 연약한 것을 잘 채워나가겠습니다. 요즘에 저요 교리책 새로 구해서 읽고요,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신학 강의책을 새로 꺼내서 읽습니다. 50대 중반에 의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텀만 나면 은혜를 모를 때는 텀만 나면 우울해지고 텀만 나면 열등감에 빠지고 텀만 나면 나 자신이 초라해졌던 그런 내 심령이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금이 내 초라함이 내 실패가 내 연약함이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그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는요 2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표현이에요.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조금 좀 애매모호한데요, 쉽게 제가 아주 쉽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기 나오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내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내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와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그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내내 제가 제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자기한테 선포하고 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지난주에 내내 저에게 명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 은혜가 네 삶을 다스리도록 해라. 은혜가 네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라. 이게 사실 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지난주 제가 이 죄의 노예근성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악한 애굽 왕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텀만 나면은 그 옛 습관에 쫓아가는 거예요. 옛 주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노예 근성 옛주인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네가 나를 우울한 데로 끌고 가고 초라한 자리로 몰고 가고 열등감에 빠뜨리고 이렇게 내가 놀아놨는데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너는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선포를 해야 돼요. 어느 책인가 보니까요, 이 은혜와 관련해가지고 그 스트롱 헬라어 사전에서 이 은혜를 정의하는 글을 그 옮겨 적은 걸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야,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시 들어보세요.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마음을 거쳐 뭐예요? 은혜는요 여기 가두어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가두어 둬요. 받아 적고 저런 뜻이 있구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여보 은혜가 그런 뜻이 있다네, 당신도 잘 들었지,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은혜는 마음의 밭을 통과할 뿐이에요. 가두어 두지 마세요. 은혜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내 연약함만 생각할 때마다 그런 허무가를 불렀던 제가 두 주 전서부터 제 마음에 은혜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허무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되는, 허무가를 부를 때마다 오히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초라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은혜가 내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존 드반 성경 용어 백과사전에도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주는 감격이요, 그저 이론적이고 정적인 그 무엇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실제적인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절에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그 율법이 죄를 양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율법은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율법은요, 미련한 우리가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율법은 치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요, 건강검진에다가 비유하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은요, 어디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네요. 대장에 혹이 생겼습니다. 몰랐던 것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건강검진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뭘 강조하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에 비해서 은혜가 가진 놀라운 기능이 뭐예요?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게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하지만 고치는 기능이 없는 것에 반해 은혜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것,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탕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못된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고 그 엄청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는 그 돼지 먹는 것조차도 못 먹는 비참한 자리에 빠졌을 때 자기가 자각하잖아요. 뭘 자각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도 이 사람이요, 염치는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아들 자격은 잃었고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눈물의 고백 앞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라는 표현을 위시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한이 없겠다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뭘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이후에는 그 스토리가 내용이 안 나오지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그림자만 봐도 울었을 것 같아요. 종으로도 불러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아들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걸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의 문제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난 저런 놈하고 달라. 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난 가출한 적도 없고 늘 아버지 곁에서 나는 늘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 자부심이 넘쳤던 큰아들이지만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폄하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치명적인 큰아들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맨날 화나 있는 거예요. 맨날 화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 감격의 둘째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맨날 화나 있는 큰아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맨날 화나 계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분노하는 화난 큰아들의 글이 득실득실거려요. 저 작은 아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한국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기분 나쁘고. 혹시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둘째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금 큰아들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부터요, 제가 그 많은 걸 제가 놀라고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옛날에는 기존 신자 또 우리 저 처음 예수 믿는 그 신자가 막 섞여 있을 때는 제가 구분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그냥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분들만 특화된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감격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손수건 꺼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초신자예요. 아, 이제 오래 믿은 분들 한 번씩 꺼내요. 하품하다가 눈물 닦으려고.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면 어떤 연약한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는데 아, 이거 저까지 그 내가 용서 못하랴?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은혜의 감격이 주는 순기능이거든요. 저는요, 서른 살 때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1990년 제가 서른 살 신학교 1학년 시절이요, 그 한 해가요 내 평생에 흘리는 눈물의 양을 만약에 이거를 그 측량할 수가 있다면요, 1990년 신학교 1학년 한 해 때 제가 흘렸던 눈물이 내 평생에 흘리던 눈물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요,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5시에 이제 기상해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기숙사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우르르르르 가는데 성경책 들고 가다가 전도사님들의 그 행렬의 뒤꿈치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민간 나를 또 다시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귀한 행렬에 반열에 내가 같이 걸어갈 수 있다니. 새벽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점심 먹다가 우는 거예요. 점심 먹다가. 이유도 없어요. 점심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은혜로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까? 신학교 1학년 내내 저를 써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교육전서로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주일날마다 사당동 기숙사에 있었는데 서울에, 아, 여러분 주일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요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눈 딱 떴는데 갈 교회, 오늘은 어느 교회 가야 되지?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데요, 설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거의 안 운 적이 없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학생활인데요, 26년쯤 지나가지고 지금요, 쥐어짜도 눈물이 안 나요. 쥐어짜도. 초창기 멤버는 다 아실 거예요. 개척 초기에는요, 10번 설교하면 5번, 6번 설교하다가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기가 문제긴 해요. 은혜 끼쳐가지고 듣는 성도가 울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맹숭맹숭하고 설교하다가 제가 막 울면은 옆에 분이 자기 남편 국진 또 운다 또 운다 그랬던 게 우리 교회 초창기예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예요. 100번 설교해서 한 번 눈물 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에 눈물이 있던 둘째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감격이 식어버린 맨날 화나 있는 큰아들로 돼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어젠데요,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그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머릿말이 이렇더라고요. 부끄러움에 중독된 현대인. 참 독특하잖아요, 제목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요,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억압한 채 살아간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내면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덮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양은 양복 입고 뭐 그럴듯하게 폼 잡고 살지만 그 내면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완벽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각이 될까 봐, 드러날까 봐 완벽주의, 자기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는 게, 지나친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는 분 중에 너무 막 파쇼 막 너무 막 세게 나가는 사람은 그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마다 벌컥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 그러는데요, 타인의 행동을 윤리적인 잣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 집사가 그래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집사님이 떠오를 텐데요,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나나 너나 여기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면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대안이 있다면 하나예요. 은혜가 다스리도록 하라.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열등감으로가 아니라 의욕 회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프린트 해가지고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맨 먼저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열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500여 사람을 동시에 만나주시고 또 많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다고 쭉 피력하고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바울을 견인하는 힘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자격 없는 자,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치망 칭함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 그러나 바울의 눈물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들을 만나러 오시면 나 같은 사람 안 만나고 누구를 만나겠어? 여러분은 큰아들이에요. 그러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수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여류 작가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다니고 보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 여류 작가 눈에 확 떠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였대요. 남루한 옷을 입고 꽃을 팔아 생계를 연명하는 할머니가 왜 눈에 들어왔느냐, 이 여류 작가가 보니까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초라한 할머니가요,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하는 말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여류 작가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여건도 안 좋으면서 뭐 왜 그러냐는 비아냥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을 의역하자면 뭐예요?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이다. 그 3일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할머니 입에 나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3일이라는 표현은 죽으심과 부활하신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작동이 되니까 어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픈 일이 일어나도 3일만 지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일주일이 가도 회복이 안 되고 석 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 그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이에요. 제목이 주 은혜의 말. 오늘 여러분 중에 자기에게 실망한 분 계시잖아요. 자기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난 왜 이 모양이야?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슨 일로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시잖아요.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서.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 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요 한번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너나 없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아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떨 땐 나조차도 내가 미웠나,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맨 마지막 가사가 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것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후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둘째 아들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감격이 다 사라져 맨날 화나 있는 큰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아네.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안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 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눈물로 시작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잃어버린 큰아들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견인 나는 인생, 은혜가 견인 나는 인생, 은혜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인생,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 은혜가 나를 통제하는 인생,
주님,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감동으로 아버지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지내고 하나님에게 그신 은혜를 인하여 강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노래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격이 시급빠진 그 자리에 울분과 분노와 화남과 정죄와 우울함만이 그 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는 것,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까지 나타내 보이신 가는 은혜에 감사하노라고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감격을 노래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둘째 아들이 가진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아들 삼아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어떻게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화난 큰아들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 나 자신조차 내가 미울 때,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해 의욕이 꺾여져 버릴 때, 주님 그때야말로 은혜가 작동될 때인 줄 믿사오니 은혜가 내 삶을 견인하도록 이끌어가도록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